서울대학교 언론정보학과 홍화정입니다. 오늘 일단 제 아이덴티티를 약간 소개하자면은 제가 원래 디자인을 전공하고 그다음에 컴퓨터공학을 공부하고 지금 언론정보학과에 있는데요. 그래서 간단히 얘기 드리면 사회과학 방법을 접목한 기술 디자이너라고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디자인 방법론을 적용해서 AI와 공존하는 미래의 모습을 예측하는 방법에 대해서 얘기를 해보고자 합니다. 사실 기술적인 얘기들은 워낙 다른 교수님들께서 좋은 연구들을 많이 하고 계셔가지고 제가 얹을 말이 없을 것 같고요. 조금 다른 측면에서 한번 AI와 알고리즘을 바라보고 싶어요. 그래서 제가 이제 관련한 AI 관련한 연구 개인 연구로는 알고리즘 기반의 내면 상태, 감정이나 스트레스를 예측하고 정신건강 중재 서비스 같은 것들을 기획을 하고 실제로 그런 퍼포먼스에 대해서 테스트를 해보고 있지만요. 사실은 이영기 교수님께서도 얘기하셨지만은 되게 알고리즘의 어떤 accuracy 측면이 아니라 UX 측면, UI 이런 것들이 굉장히 사용자 경험에 여러 영향을 미칩니다. 특히 제가 봤던 것들은 알고리즘에 대해서 어떤 리터러시, 그러니까 지식들 그리고 인식 등에 따라서 사용자 경험이 매우 달라지는 것들을 봤었고요. 또 이런 서비스들을 이용하면서 느껴지는 그런 묘한 불편감, 데이터, 프라이버시에 대한 어떤 권리들에 대해서 여러 가지 이제 갈등 상황들을 많이 겪으면서요. 첫 번째로는 이런 AI 서비스가 정말 사람들이 원하는 미래인가? 그 다음에 두 번째로는 이러한 연구 측면에서의 AI 연구도 필요하지만은 어떤 교육적인 측면에서의 휴먼 AI 인터랙션 퍼스펙티브는 어떻게 키울 수 있는 것인가에 대한 고민이 많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얘기 드렸다시피 제가 이제 정보문화 학부 연합전공을 같이 운영을 하고 있는데요. 거기서 나왔던 그 수업에서 나왔던 결과물들을 가지고 이런 새로운 좀 시각에 대해서 한번 소개를 드리고자 합니다. 그래서 사실은 AI는 이제는 빼놓을 수 없는 이제 그냥 일상생활의 일부가 되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닌데요. 특히 사용자 기술에 AI가 계속 통합되고 있는 것들은 피할 수가 없는 이제 현실이고요. 일부는 AI가 모든 것을 자동화할 수 있다고 기대하는 반면에 다른 또 사람들은 자신의 직업이 AI로 대체될 것을 두려워하고요. 사실 이러한 여러 가지 오해나 미스컨셉션 같은 경우에는 사용자가 효과적으로 AI를 사용하고 협력하고 디시전 메이킹을 할수 있는 능력을 제한을 할수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페이페이 리 스탠포드 교수님이시고 그다음에 어떻게 보면은 저희가 센터하고도 비슷한 모델을 갖고 있는 스탠포드의 휴먼 센터드 아티피셜 인텔리전스의 센터장님께서는 그러니까 우리가 AI를 상상조차 할수 없는 방식으로 어떻게 협력할 수 있는지를 고민을 해봐야 된다고 했고 특히 여기에서 디자인하고 교육이 AI에 대한 인식을 형성하는데 핵심적인 역할을 한다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갖고 있는 질문은 AI 어떤 제품과 서비스 설계에 있어서 디자인 프로세스를 접목해서 AI 기술을 효과적으로 비판적으로 평가하고 AI와 효과적으로 소통하고 협업하면서 AI를 온라인이나 가정, 직장에서 어떤 인간성을 회복하는 도구로 활용하는 방법에 대해서 고민을 하게 되었습니다. 이 책을 많이 보셔서 알겠지만은 이 알고리즘의 무기화에 대해서 이제 경고하고 있는 책인데요. 이 책의 저자인 이제 수학자의 알고리 아까 수학자 인그 캐시 오닐 교수님께서는 그러니까 수학적 모델은 사실은 인간의 편견을 제거할 것이라고 믿기 때문에 사람들은 알고리즘을 되게 지나치게 신뢰하고자 한다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 책에서 얘기하는 알고리즘의 무기화는 사실 알고리즘이 되게 중요한 결정에 이용되는 이런 현실에서도 사실은 그 동작의 원리를 알지 못하기 때문에 우리가 모르는 사이에 우리를 평가하고 미래를 예측하는 거에 길들여진 것에 대해서 경고를 하고 있었습니다.
또 많은 경우에 있어서 그런 공정하지 않으며 불평등을 확대하는 가능성에 대해서도 얘기를 했고, 그래서 사실은 뭐 이런 이 예시는 굉장히 많이 보셔서 알겠지만은 그 노스포인트의 컴퍼스라는 재범 확률 평가 알고리즘에서의 그 인종차별에 대해서 프로퍼블리카 저널리즘에서 얼마나 이 알고리즘으로 인한 인종차별이 있는지를 실제로 실험을 해보고 이거를 이제 기사로 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 알고리즘 자체는 사실은 정말 재범 위험을 판단해서 그 판결을 내리기보다는 사실 그 재판적인 심리에서 피고인들의 재범 위험성을 판단하는 데 사용하는 거였는데요. 그래서 사실은 판사의 편견을 제거하고자 했지만은 이 알고리즘 자체에 편견이 들어가 있다는 것들을 밝혔습니다. 사실 여기에 들어가 있는 데이터가 가정 환경이나 친구들의 범죄 전력 등 여러 자료를 바탕으로 이제 결정을 내리는 건데요. 사실 그 프로퍼블리카가 2016년에 이 평가한 결과에 의하면은 흑인 피고인들은 고위험으로 예측을 했고 백인은 저위험으로 예측을 하면서 사실 알고리즘의 편향에 대한 되게 구체적인 어떤 증거를 제시했던 네, 기사였습니다. 그리고 기가진이가 공감 능력이 뛰어나다고 했는데 사실은 저는 거기에 조금 이랬던 이제 부분이 기가진이 지금은 고쳐졌을 텐데요. 기가진이에게 사실은 이렇게 물어보면은 네, 그 우리가 인공지능 비서에 갖고 있는 어떤 젠더 스테레오타이핑이 그대로 이제 투영이 돼서 나오는 것들을 볼 수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이제 여성민우회에서 여러 이제 우리나라에서 사용하고 있는 그 인공지능 비서에 대한 그런 성별 편향에 대해서 한번 분석을 했을 때 나왔던 그 대표적인 어떤 대화 예시였고요. 사실은 이거는 데이터로 인한 편향보다는 실제로 이제 개발자가 갖고 있던 어떤 편향이 이대로 더 씌워질 수 있다. 그러니까 소비자가 널리 사용하고 있는 이런 프로덕트에 널리 사용됐을 때의 그 위험성에 대해서 사실은 경고를 하고 있었습니다. 마찬가지로 유네스코에서도 작년 5월에 AI 비서들이 사실 성적 편견을 강화한다는 내용의 보고서를 발표를 했었었는데요. 사실은 그런 여성의 목소리로 순종하고 있는 그런 AI의 그 모습 자체가 그런 한쪽 성별을 어떻게 반영하고 있는지 그리고 누가 AI 기술에 성별을 입히는지 이제 관심을 기울일 필요가 있다고 강조를 했었습니다. 그래서 특히 뭔가 사용자의 어떤 모욕적인 말에 좀 인내하고 사과하는 모습 자체가 성적 편견을 강화한다고 이제 여기서 지적을 했고요. 특히 이제 성적 뭐 어떤 편향뿐만 아니라 어떤 무례함이 어떻게 보면은 무례함이 인정되는 그런 상황들을 자꾸 만들어내가면서 인간성을 해치지 않을까에 대한 어떤 우려도 있었습니다. 그리고 마찬가지로 인종차별에 대한 얘기들은 많이 나왔었고요. 특히 또 이런 알고리즘이 일반화시켜가면서 어떤 구체적인 어떤 문화의 다양성을 무시한다는 이런 이제 경고도 있었는데요. 이를테면은 이제 구글에서 어떤 이미지를 찾았을 때 나오는 이 태그를 보게 되면은 왼쪽 가운데 사진 같은 경우에는 신부 세레모니 웨딩 이런 게 나지만 오른쪽도 똑같이 웨딩이지만은 다른 문화권의 웨딩을 인식하지 못하고 이렇게 그냥 person, people이라는 태그만 달려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었습니다. 지금은 inclusive 뭐 이미지 competition이라고 해서 다양하게 얼마나 다양한 문화적 함의를 인식할 수 있는지를 그런 competition을 통해서 그 알고리즘의 어떤 편향성을 제거하고자 하는 노력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늘 우리가 얘기하는 이 알고리즘을 위한 큰 피해 중에 하나는 필터 버블일 겁니다. 자신이 편안한 장소에서 컴포트 존에서 원하는 정보만 소비하게 되다 보면은 그 필터 안에 갇힐 수 있다는 것들에 대해서 경고를 하고 있었는데요. 그래서 이런 여러 가지 알고리즘으로 인한 어떤 챌린지들 Fairness, Accountability, Transparency, Ethics 문제에 대해서
사실은 이제 뭐 학계에서 그리고 또 산업계에서 모두 다 노력을 기울이는 것을 알 수가 있는데요. 그래서 사실은 이렇게 알고리즘의 사회적 경제적 활용이 증가는 하고 있는데 이런 사회가 직면한 중대한 과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사회적으로 수용 가능하고 신뢰할 수 있는 AI 시스템에 어떻게 기여할 것인가? 그렇다면은 설명성, 책임성, 잠재적 부정적 편향 및 영향, 그리고 그런 완화 전략들, 공정성 검증 및 포괄성 등에 초점을 맞추어서 연구를 진행할 필요가 있다는 것들을 이제 많이 강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구글의 페어 센터라고 해서 People Plus AI 리서치 센터이고요. 여기서는 이제 여러 가지 저희 센터에서 지향하는 것처럼 Human Centered AI를 표방하면서 어떻게 이런 사회적으로 수용 가능한 AI 알고리즘들을 설계할 수 있을지에 대한 논의와 함께 그런 가이드라인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네. 마이크로소프트의 페이트 연구팀에서도 이런 연구들을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저번 학기 정보문학 창의연구실습에서 빅데이터 알고리즘 소사이어티라는 제목으로 알고리즘의 활용으로 인한 사회적 기회와 도전점을 이해를 하고 공정성과 투명성, 설명 가능성, 책임성 측면에서 현재 작동하고 있는 다양한 알고리즘을 비판을 해보고 네, speculative design, 뭐 사변적 디자인이라고도 하고 미래 예측 디자인이라고도 할수 있을 텐데요. 이 프로젝트를 통해서 알고리즘 AI 시스템을 디자인하는데 이게 굳이 어떤 서비스의 구체적인 형태가 아니라도 시나리오나 아니면 다른 형태로 사회적 변화를 예견하고 그 크리틱할 수 아까 그러니까 어떤 지점에서 이런 알고리즘을 크리티컬을 해야 하는지 그 디베이트를 촉진하는 디자인 프로젝트를 진행을 해봤습니다. 그래서 앞에서 말했다시피 스페큘러티브 디자인은 뭐 미래 예측 디자인이라고도 하는데요. 그 현재에 대한 비판적 시각을 이제 갖고 있으면서 그런 현재의 문제를 보여줄 수 있는 미래 그리고 미래의 모습을 예견하는 디자인 방법론입니다. 그래서 사실은 제품 디자인을 포함을 해서 다양한 뭐 아웃컴의 형태, 그러니까 시나리오, 영상 등을 포함하는 제시하는 새로운 디자인 영역이라고 할수 있고요. 전통적인 디자인의 방법이 어떤 문제를 해결하고 산업에서 문제를 해결하고 그 다음에 어떤 소비자에 초점을 맞췄다면은 네, 이런 스페큘레이티브 디자인에서는 문제를 해결하는 디자인이 아니라 문제를 만들어내고 드러내고 그다음 우리 사회의 문제를 드러내고 그리고 어떤 디베이트를 촉진시키고 이거의 대상은 사실 어떤 컨슈머가 아니라 시민들, 시티즌을 대상으로 한 네, 디자인입니다. 그래서 우리를 더 생각하게 만든다는 의미에서 사변적 스페큘러티브 디자인이라는 네, 제목이 붙은 것 같고요. 사실 뭐 거창한 스페큘레이티브 디자인이라고 하면 되게 거창한 방법론인 것 같지만은 우리가 스페큘레이티브 디자인을 행하고 있었습니다. 과학 만화 그리기부터 시작해서 사실 옛날에 이게 1965년에 발표된 미래 만화라고 해서 이정문 화백님께서 그리신 네, 서기 2000년대의 생활의 이모저모인데요. 어느 정도 다 예측이 네, 맞은 것 같다고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뭐 우리가 쉽게 접할 수 있는 영화들, SF 영화들, 그리고 뭐 블랙미러 같은 영화들에서 어떤 알고리즘과 AI의 어두운 미래들을 에 대한 어떤 에피소드를 방영하는 것도 우리가 어떻게 보면 실생활에서 쉽게 접할 수 있는 스페큘러티브 디자인의 예시라고 할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거는 아랍에미리트의 The Museum of the Future라고 해서 여기 카테고리를 보면 되게 재밌는 것들이 많은데요. 뭐 전시의 제목들을 보면은 Museum of the Future, 그 Humans 2.0, Hi, I'm AI 뭐 이런 식으로 Machine Life 이런 식으로 되게 우리가 지금 궁금한 점, 우리의 현재와 미래에 대해서 보여주는 다양한 전시들을 기획을 했고요. 그리고 또 재미있는 예시는 하이퍼 휴먼이라는 프로젝트로 아이디오에서 제시한
여러 가지 그 서비스 디자인에 대한 미래였는데요. 특히 이제 사람들이 직접 상호작용을 경험할 수 있는 프로토타입을 만들어서요. 근미래의 가상 환경을 이제 구성을 했는데요. 이런 프로토타입을 통해서 끊임없이 변화하는 이제 세계에서 인간의 목적이 미래에 어떻게 진화를 할 거고, 그리고 이런 기계들이 개인적이고 문화적 뉘앙스에 부합하는 방식으로 어떻게 의사소통을 할수 있는지에 대해서 탐구를 했었습니다. 그래서 한 가지 또 다른 예시는 이 프로젝트 같은 경우에는 얼굴 및 감정 인식 기술을 사용해서 사용자 이미지를 보여주고 그게 얼마나 그들을 행복하게 만드는지 인지를 이제 보려고 했었습니다. 그래서 이 프로젝트를 통해서는 이게 뮤지엄에 설치된 안면 인식 기술이었는데 이걸 통해서 사람들한테 어떤 해당 표정을 지어달라고 하면서 데이터를 수집을 하고 사람들한테 이 알고리즘이 어떻게 작동하는지를 굉장히 쉽게 시뮬레이션 했었는데요. 이게 그러니까 이런 데이터를 쌓는 이 경험에 사람들이 직접 참여하게 해서 이 머신러닝 모델이 어떻게 훈련되고 있는지를 돕고 또 편견이 어디에서 스며드는지 그런 영역들을 미묘하게 암시를 하는 프로젝트였었습니다. 그래서 이 수업에서는 이제 크게는 어떤 알고리즘 시스템에 대한 어떤 환경 그리고 AI 리터러시 그리고 그 페이트 그다음에 휴먼 AI 인터랙션 XAI 측면에서 다양한 이제 리터러처들을 리뷰를 한 후에 그다음에 본인들이 갖고 있는 어떤 알고리즘 경험을 비판을 하는 것들을 하고 그다음에 스페큘레이티브 디자인을 수행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이제 우리가 우리 주변에서 사용하고 있는 알고리즘이 어떻게 편향될 수 있는지 그리고 어떤 알고리즘 에피소드가 있었는지 알고리즘 경험에 대해서 한번 모아보고 토론을 해보는 이제 이런 자리를 마련을 했고요. 그래서 뭐 이런 것들을 통해서 이제 나온 파이널 아웃컴들에 대해서 몇 가지 소개를 드리고자 합니다. 첫 번째로는 그러니까 의사결정의 자동화 를 어디까지 감당할 수 있는지를 얘기하고 싶은 이제 프로젝트였고요. 미래의 물류 시스템에 대해서 얘기를 했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러니까 직접 주문하는 게 아니라 필요로 하는 물품을 알아서 평생 배송해주고 자동으로 내 계좌에서 인출해주는 서비스 그리고 배송 혁신 서비스까지 해서 고객의 니즈를 자동으로 예측하고 즉각적으로 시정한 후에 바로 배달을 해주는 그런 서비스를 기획을 했었고요. 사용자의 다양한 어떤 인생 데이터를 수집하고 이것들을 사용자 맞춤형 배송 시간과 뭐 반품 등을 이제 고려한 어떤 이 서비스 파이프라인을 만들었고요. 그래서 여기서 이제 던진 질문은 엔티스페토리 쇼핑이 발전한다면은 어떤 모습일지를 이제 예견한 프로젝트였었습니다. 그래서 이런 프로젝트를 기획을 한 후에 이 미래의 모습은 고객의 후기로 어떻게 보면 고객의 후기 비디오를 제작을 해서 어떤 문제가 있을지, 어떤 챌린지가 있을지, 어떤 베네핏이 있을지를 같이 한번 보여줬고요. 그래서 한 4분간의 이제 고객 사용 후기를 제작을 했는데요. 그래서 고민하지 않는 소비가 어떤 사회적인 이익과 편의를 제공하는지에 대해서 논의를 하였고요. 뭐 최적의 쇼핑 목록을 제공하고 의무적 쇼핑에 대한 스트레스를 해소하는 반면에 또 이런 고민하지 않는 소비가 어떤 부작용을 가져오는지에 대해서는 어떤 사적 영역의 자유수집에 대한 본능적인 거부감 그리고 또 이런 누군가 관찰하고 있다는 것들에 대해 를 인식하고 있을 때의 어떤 수집 데이터의 왜곡 가능성 그리고 권리 침해 그리고 필터 버블에 대해서 각자 논의를 하면서 미래의 소비자들이 이런 부분에 대해서 어떤 생각을 갖고 있을 것인지에 대해서 예측하는 기회를 가져보았습니다. 그리고 이거는 AI 안티 카페를 만들었습니다. 네. 초창기에는 이제 뭐 AI 때문에 입은 피해 사실을 공유하는 커뮤니티에서 시작해서 이제 최근에는 AI에 관련된 각종 음모론의 양상지로서 여겨지는 AI 안티 카페를 구성을 해보고 거기서 나올 수 있는 어떤 논의가 무엇인지를 구성을 해봤는데 이런 식으로 AI로 입은 피해를 고발하고
AI를 피해서 사는 AI 디톡스 일기 이런 것들을 이제 하면서 어떤 피해가 있는지, 그러니까 AI로 인한 진짜 어떤 예측 가능한 피해는 무엇이고 또 앞으로 또 그런 것들을 사람들이 어떻게 받아들일 것인지에서 극단적인 미래를 예측을 해본 프로젝트였었습니다. 그래서 네. 21세기의 러다이트 운동이라고도 할수 있을 것 같은데요. AI 루디즘이라고 해서 이제 이런 안티카페에서 AI를 어떻게 바라보고 있는지 를 이제 논의를 해봤던 재미있는 프로젝트였고요. 사실 문제 제기 같은 부분은 이제 뭐 이런 두려움이 극단적으로 표출된다면 어떤 모습일지를 한번 그려보고자 했었고요. 그리고 이제 여기서 이 프로젝트를 통해서 이제 가질 수 있는 여러 가지 합의점이라고 한다면은 알고리즘의 발전이 가지고 올 사회의 여러 측면에 대한 다양한 고찰, 그리고 사소한 피해로 생겨난 잘못된 신념의 위험성에 대해서 경고하는 것, 그리고 설계 단계의 사소한 부분에서 책임성을 지향함을 강조했었습니다. 그리고 이런 아이고, 네, 딥챗이라는 프로젝트를 진행을 했었는데요. 네, 이거는 비디오로 한번 보여드리고 싶은데요. 시간이 좀 가능할까요? 제가 한 5분, 네, 한 3분 가능합니다. 정도 네, 더쓸것 같습니다. 잠시만요. Introducing DeepChat, the newest and most amazing algorithmic chatbot. DeepChat isn't like your everyday chatbot. We give you the ability to carbon copy the conversation patterns of a person. Choose anyone from your friends list and upload your conversation data to the system. DeepChat will analyze the data and create a personalized chatbot for you, just like this. Hi, chatbot. Try it out. This one will react in the exact same way as the person you're copying, up to their thoughts, speech patterns, and response times. If you want more variety, join our premium plan. You don't need to be limited by the data you own. We will collect all their social data to create an improved chatbot for you. Where does it come from? You don't need to know. You can even change the chatbot's personality with our parameter features. Feeling too distant? Increase their affection levels and they'll be whispering words of love to you any moment now. You can also visit our website to purchase chatbot copies of celebrities at a discount price. With DeepChat, you can have any conversation you want with anyone you want. DeepChat. Download now! By downloading and using DeepChat, you are agreeing to grant us access for all of your social media and messenger data. 네, 그래서 어떻게 보면 빚고는 이런 네, 영상을 제작함으로써 이제 이런 인공지능이 한 사람의 대화 패턴을 온전히 모방할 수 있게 된다면은 관계는 어떻게 변할 것인고 지를 이제 이런 가상의 서비스를 통해서 현대 알고리즘의 사회의 태도와 현주소를 돌아보는 이제 프로젝트를 진행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이제 여기서 질문하고자 했던 여러 가지 이제 논의들은 인간관계를 모방하고 예측하는 AI가 등장했을 때 우리 관계는 어떻게 변할 것인고 지 그리고 이런 비인간 에이전트와 상호작용하는 습관이 현실의 태도에 어떤 영향을 끼칠 수 있는지 그리고 데이터를 기반으로 사람을 모방한다면 모방되는 대상의 인격은 어떻게 보장되는지 그런 것들을 한번 생각해 보고자 했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러한 여러 가지 종류의 프로젝트를 통해서 사실은 이제 도덕적 윤리적 문제들은 어느 시점에서 발생하는지 그리고 기술과 기술에 대한 연구는 과연 가치 중립적인지 그리고 기술 및 제품의 어뷰징으로 인해서 실제 존재하는 사람들이 피해를 볼 때 책임은 누가 지는 것인지에 대한 어떤 깊은 생각을 하도록 하는 프로젝트를 해보고자 했었습니다. 네, 그래서 프로젝트 리스트는 이 외에도 되게 많은데요. 뭐 시간상 줄이도록 하고, 네, 뭐 소설도 쓴 친구들도 있었고, 직접 그러니까 유튜브 리뷰어처럼 분장을 해서, 네, 그 어떤 알고리즘에 대한 리뷰를 하는 이제 그런 재미있는 비디오도 있었으니까 한번 참고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레퍼런스 리스트는 이렇게 됐는데 오늘 아침에 데이터 사이언스 대학원에서 발표하신 텍사스 오스틴의 이민경 교수님의 어떤 페어니스 연구들을 많이 참고를 했고요. 그리고 방금 전에 이영규 교수님께서도 참고하셨던 여러 가지 그 휴먼 AI 인터랙션 가이드라인 그다음에 XAI 디자인 가이드라인 같은 것들을 참고를 했었습니다. 그래서 마치면서
이 센터에서 고민해봐야 될 문제들은 어떻게 하면 AI 기술을 인간 사회 우려와 행동에 더 민감하게 설계할 수 있을 것인지, 그래서 사람들이 AI를 인간성을 부양시키는 도구로 사용될 수 있는지에 대한 질문을 꾸준히 던져봐야 된다고 얘기하고 싶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민감한 사람의 어떤 행동에 더 민감하게 반응하도록 하는 데 초점을 맞추어서 사람들은 알고리즘적인 결정을 더 많은 정보를 얻고 또더 공정한 의사결정을 위한 도구로 사용할 수 있도록 하는 방법에 대해서 연구를 해야 된다는 것을 강조하고 싶었습니다. 그래서 오늘 얘기한 이런 스페큘러티브 디자인은 이러한 질문에 대해서 어떤 연구나 서비스 디자인에 대한 기회를 제공할 수 있는 도구라고 생각이 듭니다. 네, 이것으로 발표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스페큘레이티브 사변적이라는 게 사실은 이제 우리가 로지컬하게 생각하는 어떤 과거의 코릴레이티브 한 거와 반대 개념으로 짐작하고 어림잡고 추측하는 것을 기반으로 이제 작동하는 거여서. 사실 지금 알고리즘 시대에 굉장히 맞기는 한데 저도 학생들한테 이렇게 사변적인 디자인을 하라고 그러면은 학생들이 굉장히 거부 반응을 보이고 일종의 이게 이제 뭐 신흥 종교처럼 아니냐 그러면서 그런 얘기들을 좀 하더라고요. 근데 선생님 수업에서 잘 설명하시고 또 이런 케이스들이 생기니까 이런 알고리즘 시대의 시스템 디자인 하거나 아니면 그거에 이제 현상을 보는데 굉장히 큰 도움이 될것 같습니다. 질문들이 많이 올라왔는데 한번 네, 첫 보시고 번째 답을 해주시죠. 질문은 편향에 의한 문제를 지적해 주셨는데, 문제를 극복하기 위한 대안은 무엇이라고 생각하고 자본은 누가 왜 투자하게 될까요? 네, 이거는 사실 사회적인 비용이 너무 많이 들어가는 문제라서 사실 이런 공감대를 마련하기 위한 여러 가지 이제 논의들이 한어네 5년 한 10년 된것 같아요. 진척이 되었고, 실제로 그래서 이제 이런 편향과 이런 투명성 것들을 담보하기 위한 여러 가지 이제 회사 차원의 노력으로는 알고리즘 현장 같은 것들을 제안을 하고, 그다음에 거기서 어떻게 작동하는지를 어느 정도 설명할 의무에 대해서 또 부여를 하는 것도 보았습니다. 그리고 사실은 데이터에 의한 편향, 네, 역사적으로 편향된 데이터를 사용하게 되면서 사실은 그런 문제들을 발생한다는 것들을 사실 인지하기 시작한 게 사실은 그렇게 오래되지 않았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인지한 이후부터는 사실은 자체적으로 그런 데이터를 보정하고 또그 사용된 데이터의 그가 어떤 종류의 데이터인지를 공개하는 그런 노력들을 통해서 어느 정도 이런 네, 편향 문제와 네, 투명성 문제를 해결하고자 하는데 많은 사회 구성원들이 참여를 하고 있는 것으로도 알고 있습니다. 네, 그리고 AI에 대한 사용자들의 인식 휴리스틱에 대한 연구가 이제 막 진행되고 있는데, AI에 대한 사용자들의 인식 파악을 위해서 효과적이다 하는 방법론이 있을지, 일반 설문으로 파악하기에는 한계가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저도 그런 한계를 느꼈기 때문에 사실 이런 스페큘레티브 디자인 어프로치를 한번 시도를 해봤던 것이고요. 사실 이런 인식 파악을 위해서 사실 알고리즘 뭐 어웨어니스나 알고리즘이 동작하는 것들에 대한 어떤 인식을 조사한 연구들은 꽤 많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그래서 뭐 페이스북 알고리즘 친구 추천에 대한 어떤 인식들, 그리고 에어비앤비의 추천 알고리즘, 호스트 입장에서 그리고 또 게스트 입장에서 그런 것들을 좀 탐험한 논문들이 있는데, 대부분은 이제 좀그 알고리즘 경험을 관찰하고 그다음에 사용자들로 하여금 네, 얘기할 수 있도록 어떤 인터뷰를 진행한 연구들을 많이 봤었고요. 네. 조금 더 깊숙하게 사실은 이제 알고리즘 경험들을 파악하기 위해서는 어느 정도 정성적인 연구가 같이 받쳐져야 된다고 생각이 듭니다.
네, 스페큘러티브 디자인이 구체화된 손에 잡히는 형태의 디자인 가이드나 고려 사항으로 이어질 수 있는지에 대해서. 네, 사실 이런 스페큘러티브 디자인 그리고 크리티컬 디자인 연구들은 사실 굉장히 네, 오랫동안 네, 쌓여온 네, 되게 큰 디자인의 영역이기 때문에 사실 찾아본다면은 많이 그런 필로소피나 가이드라인 같은 것들을 좀 찾아볼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다만 이거를 AI 어떤 시스템에 적용할 때 있어서의 어떤 특이점 같은 것들을 같이 고려를 하면 좋을 것 같은데, 저번에는 그냥 아무 백그라운드 없이 시작을 했지만은 제시한 것처럼 마이크로소프트나 구글에서 제공한 어떤 윤리지침서 같은 것들을 그런 항목들을 같이 포함을 해서 스페큘러티브 디자인 가이드라인과 함께 제공한다면 좀더 구체적 좀더 구조적인 사고 및 아이디에이션을 할수 있지 않을까라는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제안 감사드립니다. 네, 미래를 예측하는 다이제스틱 프로토타입 방법으로 가짜 웹사이트나 동영상을 만들고 반응을 보는. 네, 어느 정도 그런 부분도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이후에 이제 이거는 사실은 이렇게 만들고 끝이었지만은 사실은 좀더 연구적으로서 가치가 있으려면은 이런 프로토타입 영상들을 사용자에게 보게 함으로써 뭐 기존에 갖고 있던 인식과 지금의 인식이 어떻게 달라졌는지 알고리즘을 대하는 태도에 있어서요. 그런 것들을 본다면 재밌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국내에서 AI 산업에 대한 규제 및 법이안 발의 같은 경우에는 AI 거버넌스에 대한 얘기들은 이제 많이 나오는 걸로 알고 있는데 사실 이 부분은 제가 정확하게 아는 분야는 아니라서 대답을 해드리기는 어려울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예.